예, 네비의 연금술사고요.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파이오니아 160W 맥스의 이제 WTS-WX 130DA. 예, 빌트인 앰프, 그러니까 좀뭐 숨겨들어간 앰프, 의잠대들어간 앰프란 얘기고. 그다음에 뭐 클래스의 디지털 앰프가 내는 것 같습니다. 디지털 앰프보다 축소된 미니 앰프라 보시면 돼요. 축소된 앰프. 크면 안 되잖아. 되게 슬림해요. 그리고 전 120D에 비하면은 마이너스 모델이에요. 마이너스 모델이라고 봐야 돼. 네. 나는 이거든 난이 제품 솔직히 120D를 다시 출시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좀 불안한 게 있다면은 이 불안한 눈빛은 어디서 나오냐? 메이드 인 차이나야. 그냥 차이나야, 이거 그냥 짱깨 거야, 그냥, 씨. 자, 케이블 볼까요? 예, 되게 약해 빠졌습니다. 한마디로 약, 옛날 일제 거 두꺼웠어, 이게. 이두배 굵기였는데, 손이 되게 야들야들해졌어요. 이런 것도 보면 되게 막 싼마이스럽고, 요거는 그냥 몇번 이제 손을 꺾으면 끊어질 것 같은 되게 막, 되게 싼마이스러워요, 예. 요거 이제 하이인풋, 예, 하이인풋. 그리고, 아, 되게 신모델이 더, 예? 더 구형스럽습니다. 예. 나는 별로 난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내가 또 물건 볼줄 알잖아. 나는 형님은, 네비 형님은 130D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. 난 네비 형님은 120D 재고 팔았잖아. 더 좋으니까. 더 좋거든. 눈 있으면 알 거야.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. 너 볼까요? 이게 이제 유선 리모컨이야. 어차피 기계에서 어차피 크로스오버 기능이 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. 이게 뭐니? 이 지금 21세기인데 이게 뭐니? 이게 전화 케이블로. 아, 뭐, 역시, 가격은 더 올랐는데, 역시 뭔가 중국스러워. 리모트 컨트롤. 아, 요거는 좀 세련됐네. 요건 내가 봐줄게. 요거는 좀 세련됐어요. 리모컨만. 잠깐만요. 어둠의 공포. 뭔가, 싼마이스러워요. 중국산 거는 뭔가 틀려. 이게 같은 파이오니아인데도 이제 중국산 거, 일제 거, 미제 거, 태국 거, 말레이시아 거 틀린데,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은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, 일제 거랑. 왜냐? 그냥 똑같아요, 그냥. 부속 갖다 만드는 거니까. 근데 아예 중국에서 아예 그냥 만들어 갖고 오는 건 왠지 짝퉁스럽고, 진퉁인데도 짝퉁스러워. 진퉁인데도 짝퉁스러워요, 뭔가. 진퉁이지만 짝퉁스러워. 인풋. 인풋. 나오지, 인풋. 리셋. 예? 멈추기도 하나 보지? 리셋. 그 다음에 RCA 스피커. 두개 어느 걸로 할 거냐, 물어보는 거야. RCA 스피커. 인풋 레벨. 스피커냐, YC냐, 이거 물어보는 거고. 네. 뭔가 만들다만 느낌? 그러니까 고광택 맞게, 블랙 하이그로시가, 요거는 좀 이뻐졌네, 요거는. 요건 이뻐졌는데, 요건 뭔지 요거는 싼마이스러워요, 예. 싼마이 스럽다고 봐요. 싼마이야 그냥. 아, 그냥 뭘더 바라냐? 그냥 싼마이야 그냥. 이 박스 봐라 이거. 응? 뻐덕뻐덕하니까 쓰면 안 되는 박스나 만들고 앉아 있고. 이 봐라 이거. 이 어설픈 십자보도 봐라 이거. 일제 거를 뭐 까겠다, 파이오니아 걸 까겠다, 뭐 소니 매니아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이게 별로 아니냐 솔직히. 야 이게 뭐가 달라지? 더 마이너 모델이야 솔직히. 왠지 뭐 부속이 이렇게 빠진 느낌 드는 거 있지? 나트만 진짜 솔직히 내가 진짜 팔지만은 내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나는 별로 나는 이렇게 좀
팔기만 할 뿐이지. 솔직히 뭐 달아주긴 하지만 나라면 안 쓸 거야. 난 안 쓸 거야 이런 거. 아, 소비자가 원해서 갖다 놓는 것 뿐이지. 난 이게 난 왜 좋은지 모르겠다. 와, 진짜. 이따구로 만드냐? 응? 지금 이따구로 만들었대. 어? 이거 뭐 자르면 로우가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자르면 하이가 되고 진짜. 야, 이건 아니지 솔직히. 이거는 옛날에 레벨 메달, 네비 형님은 레벨 메달.